Good morning, Embrace. 다들 평안한 공휴일을 보내셨나요? 롱 위켄드를 지나 시작하는 상쾌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일곱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기 이야기에 실제로 등장하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은 이 보아스라는 남자와 그의 일꾼들 간의 대화입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누이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룻은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밭이지요? 바로 보아스라는 남자가 주인인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바로 이 장소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그때 마침 주인인 보아스가 도착했습니다. 어디에서 왔나요? Who came from Bethlehem?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되돌아간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으니 이 밭은 베들레헴 성읍 밖에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었나 봐요. 그리고 마침 베들레헴으로 도착했대요. 이 마침이라는 의미는 보통 우연히 딱 맞추어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And behold, now behold him who came from Bethle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Lord be with you, God with us. 바로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일꾼들이 화답하여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The Lord will bless you 라고요. 그들의 일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보아스와 일꾼들이 하는 평범한 인사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제 누군가가 연상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마침 그때, 영어로는 Now behold him.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외치죠. Now behold him. 보아라,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sins of the world. 둘째로 Who came from Bethlehem? 다윗 왕과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셨죠. 셋째로 임마누엘, God with us.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존재, God blessed.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지가 귓속으로 메아리쳐 저에게 들려옵니다. 4절에서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은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눈 후 5절에서 보아스는 젊은 감독관에게 묻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네 집 처자인가 하고요. 이 구절에서는 보아스와 룻이 전에 만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6절에서 일꾼들을 감독하는 이 젊은이는 주인의 질문에 바로 대답합니다. 룻이 모압 출신이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둘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요. 젊은 감독관 사내는 룻과 나오미의 신상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녀를 받아준 것이지요.
7절에서 감독관은 계속해서 주인인 보아스에게 대답합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그 젊은 감독관은 이방인 여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룻의 요청을 허락한 것이 왜 말씀에 순종한 것이냐고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일을 통해 돈을 많이 벌고 풍족하게 살더라도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배려하라고 지시하신 것이지요. 보아스의 일꾼들은 이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보고 있는가요? 그리고 세심히 이방인 여자를 관찰한 젊은 감독관은 룻이 아침 시작부터 열심히 곡식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별로 쉬지도 않고 말이죠. 요약입니다. 룻기 저자는 오늘 말씀 구절을 통해 여러 메시지를 저희에게 보냅니다. 참된 파랑새가 되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비춰주는 보아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알아 순종하는 보아스의 성실한 일꾼들, 이방인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젊은 과부 룻.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하필 추수할 시기에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주님, 마침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인도하신 주님, 또 마침 거기에 젊은 일꾼의 순종을 통하여 룻과 나오미를 먹이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파랑새를 우리에게도 친히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브레이스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라 굳게 믿습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어렵고 힘든 삶을 맞닥뜨릴 때 얼마나 주님의 신실하심과 섭리하심을 의지하시나요?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어려운 자들을 돕는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가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신실하심과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매일의 삶에서 나의 죄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품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마음밭을 가지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엎드려 나아가게 해주세요. Let us draw near you. Let us have a new heart today to love you and to love your people.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15분 동안 여러분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세요.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